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여러 가지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발언과 토트넘 구단의 황당한 대처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내년 여름에 이적료를 챙기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와 친형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를 위해 시작한 손아카데미가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해외 매체에 대서특필되면서 위험한 표현으로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뒤 정황과 자세한 내막이나 한국 사회의 정서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고 자극적인 단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와 형 손흥민 코치가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갈수록 파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동학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는 의견도 있지만 분명한 아동학대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대체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영국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AFP 등 해외 통신이 타전한 뉴스는 전 세계에 즉각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매체에서도 자세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대체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사용되는 표현은 모두 신체적 언어적 학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현재 이 뉴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주로 이 소식을 확산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손흥민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은 한국인들에 의해 계속 왜곡되고 확대되어 크게 퍼져나갈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흥정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을 하면서 아동학대를 했다는 것이고 그 행위는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12세 학생의 부모는 오키나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허벅지에 멍 자국을 발견했고 그동안 맞은 횟수를 적으라고 합니다. 아들은 노트에 A 코치 엉덩이 한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B 코치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렛나루 2번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외에 손흥정 감독과 코치에게서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기본기 훈련을 잘못하면 그때마다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허벅지에 멍이 든 당시 정황도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때 A코치가 학생의 허벅지를 코너킥봉으로 때려서 멍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멍이 전치 2주의 상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제한시간 안에 골대 사이를 반복해 뛰는 훈련을 했는데 손흥민 코치가 못 들어오면 맞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장난으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들어온 4명을 엎드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코너킥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타했다는 주장입니다. 전치 2주에 멍이 들었는데 손흥민 코치가 웃으며 잘못 때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학부모는 손흥정 감독은 훈련 중 욕설을 했다. B코치는 구렛나루를 잡아당기거나 꿀밤을 때렸다라고 가해자와 피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제 학생의 부모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애가 많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자녀를 데리러 춘천에 가서 훈련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훈련하면 정말 별의별 욕이 다 나왔다. 부모의 입장에서 옆에서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경기 중에도 애를 불러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애들이 얼어붙어서 경기를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축구하기 싫어졌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기 아들은 때리고 욕해서 키울 수 있겠지만 남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분노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대부분 학대라고 주장하고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손흥민처럼 키우고는 싶은데 귀하게 대접은 받고 싶어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워서 때렸겠냐? 정신력과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했을 것이다. 체벌이 아니라 지도에 가깝다라는 반응입니다. 실제 현재 운동부에서 뛰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것이 학대이면 우리는 폭력이다라며 운동부에서 이 정도를 학대로 신고하면 운동부는 다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아동학대와 폭력 신고가 줄줄이 들어오게 되었다며 누가 지도자가 되려고 할 것인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제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심의 류재율 변호사는 거액의 합의금 요구는 홧김에 합의금 액수를 불렀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인데 거액의 합의금 요구라고 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감독과 코치가 했다는 욕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분명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은 진술을 통해 패스게임에서 실수했을 때야 개XX야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련에 뒤처질 때에도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체육계 관계자들은 많은 스포츠가 모두 그렇겠지만 축구는 어떤 상황에서 정확한 움직임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데 엄청난 훈련 시간을 투자한다. 그만큼 몸에 배이게 하는 동작의 실행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훈련과 기본기는 매우 중요하다. 손흥정 감독도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발생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손흥민도 기본기 훈련을 위해 반복된 동작을 몇 시간씩 수행하는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라고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방송된 유퀴즈에 출연한 손흥정 감독은 흥민이는 초3부터 중3까지 매일 6시간씩 기본기 훈련만 했다. 이걸 보고 누가 경찰에 신고했다. 너무 혹독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일부 한국인들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손흥민과 손흥정 감독을 비난하는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속 올리고 있으면 영문 기사를 정리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강인 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정, 손흥민, 손아카데미를 해시태그해서 사건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는 이강인 선수만 응원, 꼰대시키 등 다른 사람 응원하면 바로 언팔, 차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부모에게 언플에 힘 빠지지 말고 댓글 부대에 작업 댓글도 무시해라. 이번에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사회정의를 위해 힘내어라 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손흥민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사실은 당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경호원이 뜯어내다가 다친 것이다. 이강인은 가만히 있었고 도리어 피해자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은 박지성이 자서전 멈추지 않는 도전 3장에 밤마다 날아드는 선배들의 폭력이라는 챕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성은 학창시절 셀 수 없이 맞았다면서 나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후배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서전에는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가 지성이가 가끔 내가 맞지 않고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한다. 아들이 유소년 축구센터를 세운 이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손흥정 감독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며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절대 없었다라며 해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해결을 하려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코칭 방식이 인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도 손흥정 감독의 지도 방법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도 그 열정과 사랑은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쟁은 뜨겁습니다. 학생의 진술서의 내용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